이스라엘이 세운 팔레스타인 분리장벽이 도시 전체를 에워싼 곳. 예수가 태어난 마을 베들레헴입니다. 과거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에 십자가 지붕을 얹은 교회가 들어서 있는데요.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교회입니다. 이 탄생교회 입구가 문이 세 번이 변했는데요. 저 위에 비잔틴 시대 때의 문과 이 십자군 시대 때의 문, 그리고 이 오스만 터키 때의 1.2m로 확 낮아지면서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. 원은 이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누구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의 문이다. 이렇게 붙여진 문이죠.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았다가 하룻밤 묵었던 마굿간. 이곳에서 예수가 태어났는데요. 예수님이 탄생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. 아마 수십억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보고 싶은 곳이 아마 이곳일 겁니다. 2000년 전 말을 키우던 동굴 마굿간. 예수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.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의 뜻을 기리며 기도를 올렸는데요. 위대한 인물의 탄생지로 인도했던 별입니다. 바로 동방박사를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이끈 그 별이 하나 내려와 앉아 있고요. 별처럼 밝게 빛나는 삶이 아닌 사회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가난한 자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. 그 숭고한 정신을 새겨봅니다.